잭 로소라고 하는 사람이 2007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했어요. 이렇게 혈관신생 억제 기능을 가진 이 사람은 메디컬 푸드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약이라는 겁니다. 약이 되는 항암제가 되는 음식들. 제가 명단을 쭉 발표할 테니까 사진 하나 찍든지 내일 정도 되면 이게 우리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요걸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녹차, 홍차. 여기에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요런 항암 성분이 들어있고, 우롱차. 우롱차는 카테킨 중에서도 테아시넨신 A, 테아플라빈 이런 성분이 암세포 주변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시트러스, 이 감귤 종류. 여기서도 확인이 된 거예요. 또 포도씨 속에 프로안토시아니딘과 아까 얘기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정상세포는 상관이 없어요. 또귤 껍질 속에도 이렇게 딱 짜면 뭐 나오는 물질이 있죠. 이 한방에서는 이것을 진피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종류의 플라보노스, 탱거레틴, 노빌레틴 이런 성분들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시트러스나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런 항암력이 있고 또 시트러스 중에서도 나링겐인, 노빌레틴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고 맥주의 홉 여기에도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 호두, 라즈베리, 딸기, 이런 곳에 엘라직 엑시드라고 하는 산성 성분이 또 암세포나 비정상적인 혈관을 막아버리면서 그 비정상적인 조직들을 굶겨 죽이는 것으로 증명이 됐고, 딸기, 붉은 라즈베리, 이런 곳에 갈릭 엑시드 성분이 또 항암제 역할을 하고, 페뉴그릭, 또 여기엔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뭐 많이 보지 않은 것일 거예요. 호로파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것을 또 항암식품으로 많이들 먹습니다. 또 아몬드 껍질 속에는 베툴리믹 엑시드가 요런 항암제 역할을 해주고 감초 한방에서 약방에 꼭 뭐가 들어가요? 감초. 예. 아쿠오에스 엑스트랙트가 들어있고 아이솔릭 쿼리틴 이런 것들이 암세포를 또 죽이는 효능이 있고 인삼도 암 환자들 많이 먹죠. 진세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과일, 야채 속에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과일, 야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또이 곡식 속에 비타민 B3도 그 역할을 해주고 모유 속에도 비타민 B3가 있어서 좋고 견과류 속에 비타민 E, 특별히 고추는 맵지만 그 속에는 캡사이신이 항암 성분이 될수 있다고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그렇게 낯선 것들이 아니고 백투에덴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먹는 음식 아니겠어요? 이렇게 먹다 보면 몇 개월 먹으면 암세포 없어졌다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스민 중국차를 먹었을 때에 이 암세포 주변으로 흐르는 혈관 억제력이 한500 정도를 억제했어요. 그리고 일본 차, 옆차를 먹었을 때는 한600 정도 억제를 했고 또 얼그레이라고 하는 차는 좀 강하죠. 한1300 정도 억제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억제력이 높은 게 뭐예요? 제일 끝에 있는 자스민 차와 일본의 엽차 제일 약한 것두 개를 섞어 가지고 먹었더니 제일 막강한 항암 억제력이 있어요. 이것을 이 학자들은 이 음식물 동반 상승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은 뭐 약처럼 하나씩 먹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각각 성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얘들이 음식 동반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아주 강력한 항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 발표하기를 암을 예방하기를 원하느냐, 재발되기 원하지 않느냐, 재발이 안 되기를 원하느냐, 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각종 과일, 각종 채소를 풍성하게 먹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즙으로 짜서 먹는 방법도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는 다 가르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왜 그런 질병들을 치료하는지 또 다 그거 강의할 때 가르쳐드리고 또 요리 강습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다 나눠드리니까 그렇게 배워서 입맛을 바꾸시고 집에서 여기서 배운 대로 계속 먹다 보면은 어느 날 암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